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22일 월요일인데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날 우리 신성 델타테크가 20%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소름이 돋으셨을 거예요.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지난 1차 파동의 고점, 지난 2차 파동의 고점, 그리고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까지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면서 이 종목 하나로 누적 수익률 1000% 가량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신성 델타테크 오늘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눌리긴 했어도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호재, 첫 번째로 정부의 LK99 재검증 이슈와 중국의 LK99 시연 일정,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로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갖고 이 가격 전략으로 꿈에 그리는 1000% 이상의 수익률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성 델타테크의 이번 상승 파동은 어떤 자리였죠?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 이번 4차 파동의 단기적인 눌림목 위치에서 발생했던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는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을 만한 악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밖에 남아있지 않고 현 위치에서 단기적인 하락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었던 악재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 들어오자마자 물려서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이 악성 매물들만이 신성 델타테크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 상승 파동, 이번 반등 위치에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 분출 자리에선 상승 탄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오늘 오전장에 강한 돌파 흐름 이어지다가 오후장에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다고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앞으로 LK99의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듯이 앞으로 강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구간이 바로 신성 델타테크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했어도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매도가를 잡지 못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은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박스권 하단 구간 3만원 구간까지 폭락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낮춰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신성 델타테크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2차 파동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가량 폭락했을 때도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지금 자리는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3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집 끝내 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겐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신성 델타테크의 모든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답장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자는 안 보내서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비중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전 이해가 가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12월 14일날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분명히 3만원 이하 가격에서 LK9 재검증 이슈와 중국의 초전도체 시연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박스권 하단 구간 3만원 이하 가격에서 매집 끝내두라고 정말 수백 번 강조드렸어요. 설마 아직도 신성 델타테크로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50% 미만의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앞으로 신선 달라트크,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서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가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신선 달러특가의 매도가를 잡을 땐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제가 두 가지만 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는 구간, LK99가 더 이상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신선 달러특가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어디에서 보유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는지, 이 두 가지의 여부,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달라트크의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의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인 만큼 이 매매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상세하게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선 달러특가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설마 아직도 매집을 못 끝내신 분들, 아니면 아직도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신규 진입, 지금 신규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의 손익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마지막 시세 분출 자리가 한 차례 더 남아있는 만큼 이 마지막 파동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성 달라트크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나오기 전에 단계적인 눌림목 위치, 오늘처럼 윗골이 달리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세 분출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 최고점 자리에서 정말 귀신같이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신상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신상 달러테크 마지막 파동 자리에서 1000% 이상의 수익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그냥 무료로 신선 달러특가의 정확한 매집 단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신선 달러특가 강한 상승파동 나오고 이 상승파동 끝무렵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강한 상승파동의 최고점 자리에서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이 상승파동의 최고점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해서 또 물렸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제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잡아드렸던 이 매집 타이밍 놓쳐서 70% 이상의 수익 놓치고 있으신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 신상 달러트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앞으로 신상 달러트크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 하단 구간 이 65,000원 부근을 견고하게 지켜줘야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시는 분들만 이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절대 일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신규 진입 예정이신 분들은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 받아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상업 특수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상업 특수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상업 특수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상업 특수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상업 특수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두셔야겠죠. 자, 두상업 특수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상업 특수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상업 특수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